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불타올랐던 그 뜨거웠던 영성의 열기가 다시금 이제 저녁으로 옮겨 붙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뜨거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만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 간절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 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갈급한 영을 만족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 새벽에 뜨거웠던 그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찬양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간절함에 그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지도 세우셔서 우리 간격한 시간을 오늘 이 밤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우리 가장 큰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능력의 주.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내 주 하나님, 내 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차곡하거라 차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 받아야네. 아멘. 차곡 내 너를 저 가라 바다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마의 배뛰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박수하겠습니다. 여기 하늘로 박수 치면서 자, 자. 우리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찬양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 땅은 드네 온 땅은 드네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 죽음으로 승리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라 우리 한 번 더 죽임 당한 나의 죄 위하여
죽음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기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생을 걸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다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그러기 원하시는 분들만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 이기시고 우리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 받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디 부어주신 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은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셨으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행동도 삶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함을 늘 발견합니다.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싶으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의심하며 염려와 걱정을 안고 걸어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묶여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완성하신 구원을 맛보고 승리의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홍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도 예배를 사모하며 또 찬양의 밤으로 한달음 달려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도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더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옷에 광채가 나며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놀라운 광경을 이 세 제자가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는 것을 넘어서 신비하고 경이로운 그림을 이들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과 동거동락하던 스승의 모습이 여태껏 본 적 없는 처음 보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했으니 너무도 신기했겠죠. 게다가 그 옆에 이 엘리야와 모세가 그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 스승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이런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제34회 호렙산 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40일간의 호렙산 기도회는
우리 광림의 원동력이자 광림의 성도라면 누구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은혜의 자리일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찬양과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성전이 울리고 신사동이 울리고 하늘이 울리는 그 호렙산, 그 시간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자리입니까? 처음에는 40일이 길어 보이지만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이 아깝고 어느새 한 주, 두 주 그렇게 40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성찬식의 자리에 서면 벌써부터 내년 호렙산이 기다려지는 그 심정 여러분도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호렙산 기도의 자리에 앉아 누구도 방해하는 이 없이 나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눈물콧물 쏟으면서 내 걱정과 염려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던 시간들 그냥 그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은 겁니다.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산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호렙산에서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밑에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성령 충만함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 내려와 봤더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귀신을 내어쫓는 꾸짖으시는 내용이 조금 더 면밀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이 귀신은 아이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그런 귀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세대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 패역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왜곡시키다, 타락시키다. 이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요, 그의 주된 임무가 뭐냐면 왜곡시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넘어졌던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이 진리가 왜곡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진리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그 진리 전쟁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이 세대의 특징이 절대 진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얼마나 왜곡되고 혼합된 내용과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영상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앞서 변화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9장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음 듣게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호렙산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산 아래에서도 지속되는 첫 번째 방법은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무시무시한 진리 전쟁 속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난 예배뿐만 아니라 이 저녁 예배로 모이고 수요 예배, 금요 은혜의 밤,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뭐 하십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게 이 시대를 살아내는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해산에 올라가 계셨을 동안에 아이의 아버지가 산 밑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나무라십니다. 이렇게 나무라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전도 여행을 시키십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 여기에 와서는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본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오늘도 기도만이 답이다. 오늘도 기도만이 답이다. 누가복음 9장 6절에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병고치고 복음 전하고 귀신을 제어했는데 왜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호렙산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능력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주께로부터 그 능력을 덧입혀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라떼를 남발하죠.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엔 말이야, 내가 젊은 땐 말이야, 기도하면 장난 아니었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어, 이런 얘기를 라떼를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가난한 자는요 자꾸 과거를 들추기 마련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이런 영적인 문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세대 속에 보이지 않는 이런
진리 전쟁 속에, 영적 전쟁 속에 얼마나 치열하게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도로서 오늘의 승리를 허락받으시고 기도로서 호렙산의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무라는 내용을 다시 보시면 41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조금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함께 있다, 이 말은요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나부람 속에는요 우리의 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적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내 안에 신뢰를 일으키고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증언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랴, 이 말을 외치죠. 우리는 그렇게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낼 자, 나를 구원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한 예수님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믿음을 더욱 키우고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이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로움을 쌓고 내 공로를 쌓는 작업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 삶에는 주님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도다. 그 주님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오늘 속에 간절하게 남겨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들려온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먼저 너를 아낀다, 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그냥 넘겨버리고 내 열심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랑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먼저 주님의 사랑에 눈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진실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오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가 감히 나설 수 없는 아버지의 상품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신 주님께 맞춰줄 수 있는 저희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 오늘 흔들 수 없는 아버지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야 아버지 우리가 가능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탁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그 진실한 고백
아버지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사님이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어떤 곳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어떤 곳에도 아버지 하늘의 능력 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소서. 아버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 앞에 아버지를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열려 아버지 고백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애와 아버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쌍히 여쭤보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를 주를 고백하며 원합니다. 그 사랑 고백하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다가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날 찾아와 주셨고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 어떤 것도 그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 시간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내가 만들고 내가 열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에 내 믿음을 나의 신앙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가 내 믿음 가지고 아버지의 내 의지 가지고 확신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만하고 그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보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앞에 아버지 내 삶을 걸고 내 고백을 하며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락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 없이 오늘도 내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할 겁니다. 내 의지도 내 연약한 마저도 나의 마음지고 무너진 마저도 아버지에게 고백하며 아버지에게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도 주님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택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부산을 맡깁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다시 주여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산에서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며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오늘 그 역사를 펼치지 못합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하며 오늘도 기도해야 하며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오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그 역사를 펼치지 못합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힘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버지 다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연결되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주를 고백하며 나가는 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호렙산의 은혜를 아버지 오늘도 내 삶 속에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이 문제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 자신있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께 맡겼던 문제를 또다시 내가 끌어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그 연약함마저도 아쉬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 직장, 건강의 뭐든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 내가 다시 끌어안고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것 아버지 이제 나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위대하신 그 사랑에 매어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그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며 나의 믿음조차 나의 정말 연약한 아버지의 믿음조차 걸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버지 기도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주의 성령에 덧입혀 주시게 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승리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던집니다. 이제 나의 문제는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펼쳐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변함없으시고 거짓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실한 그 사랑에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나의 일생도 걸어두고 주님과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세례의식이 2022년 2차 세례의식이 8월 7일 주일 저녁 예배시에 있습니다. 세례입교 대상자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장학생 선발을 합니다. 2022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하는 하원이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쉐마 다시 기억하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교부 교육선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와 뜨거운 관심 또 후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가장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결단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사랑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이 하는 일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새 힘을 얻어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